네. 주심에 맞았는데 그대로 경기 흐름을 살립니다. 반대편 연결 트래핑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주중대 오른발 슈팅! 골! 주중대가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전반 12분 주중대 선제골 스코어 1대0 김해시청이 앞서갑니다. 공을 옷 안쪽으로 넣었다가 벤치로 달려가서 함께 환호하는 주중대입니다. 아 지금은 앞선 장면에서 최일우 주심의 몸에 맞으면서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흘렀습니다. 아 천안시 입장에서는 최일우 주심이 휘슬을 잠깐 입에 무는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의 템포를 조금 죽였던 것이 오히려 호도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도프 직접 때립니다. 호도프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천안시가 균형을 맞춥니다. 우와 호도프 선수 오랜 시간 이 킥에 공을 들였는데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도프의 동점골 그림 같은 궤적과 함께 꽂힙니다. 자 가까운 쪽 포스트 높낮이도 훌륭했고요. 오도프의 왼발이 그대로 김민준 골키퍼의 손끝을 지나서 적진의 골망에 꽂혔습니다. 스코어 1대1